이걸 브러쉬 리뷰할 거거든. 이것도 2022년에 샀어. 이 처음 시작은 내 끄머리에서 립 제품을 샀을 거야. 립 제품을 샀는데 그때 이 8번 붓을 서비스로 줬었거든.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요 하늘색이. 다른 것도 사봐야겠다. 그래서 사놓고 리뷰를 지금 하는 거야. 맨 처음에 이거 보이나? 이거 2번. 1번은 왜안 샀는지 모르겠어. 2002년도에 샀다 그랬잖아. 그 당시에 내 정신 상태를 잘 모르겠어. 엣지 있는 표현, 정교한 연출이래. 엣지 아이래. 오늘 섀도우는 요 클리오 이거 쓸 거야. 오키드 클라우드. 요렇게 생겼어. 섬세한 작업용이니까 진한 색을 발라볼까? 이게 뭐가 섬세하다는 거야? 뭘, 이게 어떻게 섬세해? 뭐 섬세하대, 암튼. 요렇게 생긴 브러쉬. 근데, 부드러워. 색깔도 예쁘고. 이건 3번. 비닐로 벗겨야겠다. 테이퍼드 아이. 그윽해져라. 발색 블렌딩. 멀티 천재래. 뭐 그렇대. 아, 그리고 3번은 또, 두 개를 샀더라고.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 되게 좋아 보였나? 두 개를 살 만큼 그 당시에 이게 뭔가 매력이 있었나? 이것도 세밀한 영역이라는데 윤곽을 조절할 수 있고. 이립 브러쉬인가? 섀도우 브러쉬라 돼 있는데 뭐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 립에 한번 해볼까? 왜냐면 요즘 섀도우로 립 가상이를 이렇게 바르더라고. 색깔을 묻히면 요런 느낌이고. 입에 들어가겠다. 모르겠는데. 부드러워. 뭐가 되게 부드러워. 어떻게 이렇게 가짜 털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지? 그게 신기하다. 가짜 털치고 뭐가 되게 부드럽다. 그 4번 스머지 아이. 이거 눈 크기에 상관없이 아이홀 베이스를 연출하기 좋은 그런 그거래. 3번이랑 4번이랑 뭐가 다른 거야? 일단 요게 4번이거든. 3번보다 그냥 사이즈만 큰것 같은데. 3번보다 사이즈만 큰 느낌. 이마에 발랐을 때는 이렇거든. 그리고 부드러워. 부드럽긴 드럽게 부드러워. 5번 블렌딩 아이. 섀도우의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줘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대. 근데 그거 알지? 이렇게 써놔도 자기 멋대로 쓰는 거. 설명서 이렇게 적혀 있어도 쓰다 보면 지 멋대로 쓰는 거. 이거 뭐 경계를 풀어준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경계를 풀어볼까? 아 잠깐만, 좋은 생각 있다. 진하게 이렇게 해놓고 더 진하게 해볼까? 이렇게 해놓고 이거 이렇게 생겼어. 코 쉐딩 넣고 뭐코 조각 낼때 쓰면 좋을 것 같아. 여기 경계를 풀어볼까? 경계가 그렇게 잘 풀린다는데 훌렁훌렁 해가지고 경계는 풀릴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써봐봐. 경계가 자연스럽게 풀린다. 경계가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픽스 아이. 픽스라고 들어간 거 보니까 훌렁훌렁하진 않아. 뭐가 짧고 약간 좀 땅땅한. 근데 여기 전체적으로 부드러워. 그래도 뭐 지금까지 썼던 브러쉬 중에는 좀 단단한 편이야. 한줄 닦아볼까? 이마에 그거 봐야겠다. 뭘 픽스한다는데 뭘 픽스한다는 거야? 좀힘 있는 브러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모질은 되게 부드러워. 짧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텐션이 있다. 그리고 원래 갖고 있었던 거. 8번. 이 브러쉬 이름 모르겠어. 이것도 뭐가 짧고 좁고 아이라인 뺄때 쓰나?
아니 그냥 아이라인 빼지 말고 여기다 선을 그어보자. 모질은 되게 부드러워. 아이라인 경계 풀어줄 때나 이걸로 뭐 아이라인 뺄 때나 그럴 때 쓰면 되겠다. 다른 거는 건너뛰고 내가 바로 또 12번을 산 거야. 12번 미니 커버 페이스거든. 아, 컨실러 브러쉬래. 컨실러 브러쉬 준비해놨는데 컨실러 어디다 뒀지? 잠깐 써봐. 반지 위에다가 컨실러를 덜어서 쓸 거야. 컨실러. 요게 8번이란 말이야? 이게 12번. 비슷한 듯? 안 비슷해. 이게 끝이 라운드 졌어. 컨실러를 해볼까? 여기. 여기. 컨실러가 너무 밝아. 또 바로 15번으로 넘어갔어. 15번 드로잉 페이스? 아 이거는 그거다. 볼터치다 볼터치. 이거 모가 크니까 요 커버까지 주네. 닿는 면적이 커지니까 진짜 부드러워야 돼. 이렇게 생겼고 너무 훌렁훌렁한 그런 브러쉬는 아니야. 이거 쓸 거야. 2/4. 적힌 글자로는 뭐 수채화 발색 가능하다고 그러거든. 수채화 발색 해보자. 가자! 가자! 수채화 발색 가자. 꾹꾹. 꾹꾹. 내가 컬러를 잘못 고른 걸까? 아무튼 부드러워. 너무 훌렁훌렁하진 않아. 발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브러쉬야. 그립감이 좋아. 근데 발색은 여리여리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10몇 분이야? 16번 컨투어링 페이스 납작 쉐딩 브러쉬래. 쉐딩은 요거 쓸 거야. 롬앤 거. 사놓고 너무 처박아뒀나 봐. 붓이 여기 꺾였어. 개짜증나 씨발. 근데 롬앤 거를 쓸라 그러는데 티가 안날것 같아가지고 바꿔야겠어. 이거 투쿨포스쿨 요거 묻어나는 느낌이 아닌데 좀 묻어나기 시작했다. 내 살색이 쉐딩보다 더 어두운. 이건 턱 치는 용으로 쓰기보다는 이 페이스 있잖아. 전체적으로 요렇게 살짝 쓸어주는 용으로 좋을 것 같아. 이걸로 턱 치기에는 모양이 짜다시리 뭐 되게 부드럽고 훌렁훌렁해. 이건 손이 잘안갈것 같아. 손이 잘갈것 같은 그런 브러쉬는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써봤거든. 산 거는 다 써봤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목구비가 너무 큼직큼직하고 얼굴 큰 사람용은 아니야. 얼굴도 작고 눈코입도 좀 작은 사람들이 쓰기에 좋은 그런 사이즈? 요 붓들이 다 째깐째깐 해가지고. 근데 털은 되게 부드러워. 가짜 털 치고는 너무 부드럽고 모양이 너무 예뻐. 이 하늘색이 너무 예쁘다. 그냥 소장의 기쁨. 근데 씨발 이 붓을 언제 다 빨지 이거?